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 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고 잠을 편안하게 잘 들 수 있는 좋은 글을 함께 합니다. 너무나 글이 좋아서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내 입 걸어봐. 당신께만 드리고 싶어요. 꽃반지 만들다가 찾은 내 손안에 작은 내 입 걸어봐. 햇살이 시들기 전에 시집 안에 넣어두세요. 당신의 삶에도 행운이 올 거예요. 힘내세요. 내 당신을 향한 마음도 기쁨이 되어 찾아갈 거예요. 자리에 눕고 싶을 땐 일어나 하늘을 보아요. 푸른 희망의 빛이 물결이 일 거예요. 초록의 잎새처럼 싱싱한 꿈을 꾸어요. 살다가 삶에 지칠 땐 네이크로바 보느라면 하루가 즐거워질 거예요. 내게 행운이 온다면 그건 당신께 드리겠어요. 읽어도 읽어도 참 좋은 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삶의 과정이 행복인 것을 산 꼭대기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상에 오른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곳은 없다. 같은 곳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같은 음식을 먹지만 기분이 좋은 사람과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 같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이다. 무엇이든 즐기는 사람에겐 행복이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겐 불행이 된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만족해 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다. 죽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중에서 김홍신. 참 읽어도 읽어도 참 좋은 글입니다. 너무 좋지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서 진실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설 때 머리를 빗고 옷 매무새를 살피듯이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생각을 다듬고 마음을 추슬려 단정한 마음가짐이 되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듯이 내 마음도 아프면 누군가에게 그대로 내보이고 빨리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듯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중에서 읽어도 읽어도 참 좋은 글입니다. 친구에게 우린 오랜 친구로 남아있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생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산하지 않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친구로 남아있자 도움이 되지는 못해도 누가 되지 않는 가까이 살지는 못해도 일이 있을 때 한다름에 달려와 주는 허물없는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친구로 남아있자 우리가 함께한 추억이 세상 사는 기억으로 옅어질지라도 서로 만나면 밤늦도록 옛 추억거리로 진한 향기 풍기는 라일락 같은 친구로 남아있자 어차피 친구라 해서 늘 한결같을 수 있으며 늘 곁에 있을 수가 있겠냐마는 서로를 옆에서 칭찬하며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너그러운 인품을 지닌 진실한 친구로 남아있자 우리 어떤 모습이든 자랑스럽고 떳떳한 친구로 어떤 상황이든 듬직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친구로 어떤 위치이든 동등하고 변치 않는 친구로 서로를 비춰주는 등불 같은 친구로 남아있자. 혹여나 세월의 풍파 속에 연이 끊어져 볼 수 없더라도 아련히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친구로 남아있자. 나에게 고맙다 중에서 읽어도 읽어도 참 좋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글에서 읽어드렸습니다.